네, 저는 이제 어린이 선교만 이제 51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간증 집회를 한번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18살 때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주일학교 교사가 우연이 됐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다가 발견했어요. 내가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제가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쫙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것은 그때 처음이었어요.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네가 앞으로 일평생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일이다. 네가 이것을 잘하면 네가 죽는 날에도 결코 뒤돌아볼 때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어린이 선교만을 위해서 일을 해왔고, 여러분 천국은 마치 알아요? 몰라요? 이게 모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데. 그게 내가 만든 노래예요. 또 뭐, 내 안에 부어주소서, 뭐, 홍해바다 건넌, 뭐, 아주 엄청나게 한 150곡을 제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작사를 제가 많이 하게 되었죠.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복음. 교회 나오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죠. 복음이 뭐예요? 어제도 한 800명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800명 앞에서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손드는 사람이 없어요. 몇 명이 손을 들길래, 그럼 나와서 설명해봐. 그랬더니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뭔지를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이 복음이 뭔지 몰라요. 복음이 뭐예요? 네? 모르잖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네. 복된 소리. 다시 말하면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왜 기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갈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만 믿으면은 다 천국에 갈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딨어요, 세상에. 예? 이렇게 놀라운 소식이 어딨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기쁜 소식이죠. 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풍선으로다가, 왜 풍선이 이렇게 많으냐 그러겠지만, 이 풍선으로다가 그 얘기를 제가 한 2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인용곡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변치 않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게 뭐, 과학자들이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뭐, 원숭이가 뭐, 꼬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됐다, 이딴 소리 해도 믿으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 신나가 물처럼 보여도 그거 갖다 불에다 끼얹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겉으로 볼때딱 물하고 똑같이 보여요. 근데 그게 기름이야. 그거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진화론이니 뭐 이런 걸 믿어가지고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공산주의 해가지고,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다 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나가 물처럼 보여도, 물은 아니에요.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화를 갖다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그리고 수많은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별.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나무와 그리고 배추, 채소, 과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치 말고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물들을 만드시고 아 거기엔 또 수많은 꽃도 이렇게 피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예쁜 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꽃들이 다 똑같아 봐. 지겹지. 근데 다 꽃들마다 다 모양이 달라. 예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멋진 세상을 만드시고 보니까 아, 뭐 움직이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수많은 벌레들과 곤충들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와 벌레들과 곤충들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예. 꿀벌도 만드시고 또 잠자리도 만드시고 와 이왕 만들고 눈도 만들자. 예. 할렐루야. 이렇게 예쁜 벌레들과 잠자리, 나비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근데 이 보니까는 이게 오래 못 살고 죽는 거야. 1년도 안 돼서 죽는 거야, 전부. 안 되겠다. 오래오래 사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멋진 새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그런 예쁜 새들도 만드셨어요.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은 정말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들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네 다리로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 쥐, 토끼. 네, 예쁜 강아지들이 깡충깡충 뛰어다녔어요. 예. 아주 아주 예쁜 강아지들이 아주 깡충깡충 뛰어다녔어요. 또 바닷속에는 많은 문어와 낙지, 고등어 이런 것들이 또 막 다니게 되었어요.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하나님의 작품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저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 모두 다 예배드리자. 그런데 예배드리러 오는 녀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이 녀석들이 내가 만들어놨는데 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이 짐승들은 곤충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없어. 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자꾸 나보고 비교하지 마. 쟨 잘생겼는데 왜 난 못생겼지? 쟨 키가 큰데 난 조그맣지? 쟨 부자인데 난 가난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나중에 다 훌륭한 사람이 돼. 할렐루야. 다 멋진 사람이 돼요. 근데 자꾸 나보고 나를 비교하는 건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야. 그런 말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나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 그래. 그런데 사람의 속에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속에 집어넣은 거야. 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 이 사람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 눈도 그리고 예, 입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나니까 아,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야. 기도도 할 줄 알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찬양도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중요한 거야. 걔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고양이가 교회 나와서 회개 기도하는 거 봤어요? 절대로 짐승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우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야.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다 만들어 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게 뭐냐? 사모님 나와보세요. 우리 사모님을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하시고 많은 과일을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 중에 선악과도 만들고 생명과도 만들고 망고도 만들고 사과도 만들고 복숭아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 야, 너희들은 다 따먹어도 돼. 다 따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따먹지 마. 요거는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그게 바로 선악과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걸 잘 지키기만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근데 하지 말라는 거 막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막 하면은 지옥에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웬일이야. 이 에덴 동산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가 생겼느냐? 에덴 동산에 아주 흉악한 녀석이 하나가 스물스물 기어왔어요. 바로 이놈 뱀이었어요. 뱀. 이 뱀이 에덴 동산에 쑥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사탄이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래. 사탄이가. 예, 사탄이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이 마귀는 이 뱀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 사람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이 뱀이 다가오더니 맨 처음에 만든 사람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하와야, 하와야. 어머, 왜? 너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해? 나 복숭아. 에이, 그럼 맛없는 걸 왜 좋아해? 여기 있는 이 선악과가 제일 맛있어. 어머, 이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돼. 안 돼. 이건 너무 맛있는데. 이걸 먹으면 좋은데. 하나님하고 똑같이 지혜로워져. 어머, 정말이야? 그럼 너 이것만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어머머, 정말? 그래, 먹어봐. 이렇게 마귀가 사람을 유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와가 그냥 하나를 따먹고 말았어요. 아유, 그러더니 이 하와가 지만 혼자 죽지. 남편을 또
오셨어요. 여보, 여보, 여보. 왜? 이거 먹어봐.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건데 왜 이거 먹었어? 이거 먹으면 죽어. 나 안 죽었잖아. 안 죽었네. 근데 맛있어? 응, 맛있어. 먹어봐. 정말 맛있었어. 정말? 어제 나도 그럼 따 먹어볼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그때부터 벌이 주어지는 거야, 벌. 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벌.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불안과 초조, 두려움,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이 흉악한 마귀들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 마귀들이 들어오질 말아야 돼. 악한 영들이 들어오질 말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막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이게 이 흉악한 것들이. 우와, 이 흉악한 뱀 같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을 침투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을 하고. 이게 터지면 안 되지. 네, 터지면 안 되는데. 네, 왜 뻥 터졌어요. 예. 네. 나시. 이게 흉악한 것들이 들어가지고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도 이 악한 마귀들이 아주 이게 들락날락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들이 믿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절대 안 믿어요. 그래, 흉악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20년형, 30년형을 받고 그러면서도 자기 속에 무슨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질 않아요. 아니, 어떻게 무슨 신림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어떻게 멀쩡한 백주 대낮에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제정신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 속에 이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이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울분을 집어넣고 이 원한과 미움, 그 다음에 이 분노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아주 악해지는 거야. 악해지는 거. 매직 어디로 갔어? 항상 매직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흉악한 마귀들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남의 걸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또 주나 안 주지. 그러면 막 칼을 만들어서 막 강제로 뺏는 거예요. 이야! 칼에 맞으면 또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또 분하니까 에이, 복수를 해야 돼, 복수. 난 칼싸움을 못하니까 화를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또 화를 만들어가지고 복수하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분하다. 그럼 난 더 무서운 걸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또 뭘 만든가 봤더니 그냥 무서운 총을 만들어가지고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또 찾아가가지고서 복수를 하는 거야, 복수. 이야, 또 이러면서 이렇게들 막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미사일을 만들어서 쏘는 거예요. 미사일 발사. 어디 갔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벽히 성공. 이래고들 앉아있어. 아이고, 잔달.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갈 텐데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지옥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당신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거야? 당신 어느 대학 나왔어? 나 대학 못 나왔는데. 그래도 서울대학은 나와야지. 당신 직업이 뭐야? 목수입니다. 목수래.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듣겠어요? 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들 사람 보면 어디 대학 나왔대? 직업이 뭐래? 이거부터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요. 아,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신 거야, 여러분. 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이게 왜 한쪽이 없어져? 잠깐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슬퍼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세 여자가 있었어. 그 세 여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던 예수님의 제자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무덤 앞에 와가지고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 무덤 문이 열려 있네 하고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는 거야.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어딜 가셨어? 예수님이 안 보이네. 그런데 갑자기 누구를 잡고 있느냐? 누구야? 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니까 가능한 거야. 부처도 죽은 다음에 아직 안 일어났어. 마호메트도 죽은 지 13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일어났어. 공자는 2700년 전에 죽었는데 아직도 안 일어났어.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예? 복음이요? 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전해라. 근데 어떻게 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야. 교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 누구나 구원받으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웠어.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또 전도를 해가지고 터키에다가 교회를 세웠어.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전도를 해가지고 그리스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다 교회를 세우더니 이 사람들이 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프랑스, 영국 이런 데다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더니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더니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다고. 우리 춘천 성산교회도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된 거야.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목사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러가지고 너 어린이 전도자가 되라 그랬는데 아이고 스무 살 때 폐병에 걸렸어. 아 폐병에 걸려가지고 맨날 콜록콜록하고 그러다가 약을 먹는데 잘못 먹어가지고 약을 5년 동안이나 먹었어. 그러다가 그냥 위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설사를 8개월 동안 하는 거야. 8개월 동안. 근데 설사만 맨날 하고 약도 소화가 안 되고 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죽게 생겼지. 그래가지고 북한산에 올라가가지고 북한산에서 성북구를 내려다보면서 서울시 성북구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온 천하에 다니며 백만 명의 영혼을 예수님을 믿게 하겠습니다. 백만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위장병도 낫게 해주시고 폐병도 낫게 해주셔서 51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 어제는 850명한테 전도했어요. 그저께는 두 군데 가서 전도를 했어요. 보통 1,000명, 5,000명 막 이런 데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야, 너 교회 다니니? 안 다녀? 그러면 아이고, 너 우리 성산교회를 제발 나와봐라.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자. 목사님도 처음엔 교회 안 다녔는데 18살 때 우리 친구 하나가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날 전도된 거야. 야, 너 우리 교회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되느냐. 십자가가 어느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비행기가 돼요.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은 눈을 딱 감고 눈을 딱 뜨면 천국이 되는 거야. 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죽으려고 막 팔버둥을 쳐요. 그냥 막 이를 부드득 부드득 깔면서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을 때 옆에서 못 봤죠? 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을 때 보면요, 진짜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하고 똑같아. 얼굴이 혓바닥을 막 깨물고 그냥 막 이러면서 그러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잠자듯이 천국 갑니다. 꽃마차 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야.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구원의 비행기야. 할렐루야. 근데 도중에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절에 나갈 거야. 아니, 나 제사드려야 돼. 제사드려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다 이게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천국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부자와 나사로. 어느 마을에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아, 이 부자는 돈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벌리며 비싼 술과 비싼 고기와 비싼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벌렸어요. 아하하하하. 아, 나는 이 춘천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부자야.
이 춘천에서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그리고 우리 집이 이게 얼마짜리냐? 이게 한 200억짜리야, 200억짜리야. 이게 엄청 비싼 거야. 아, 그리고 아,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난 이 돈을 하루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는 그냥 의무적으로 써야 돼. 그래도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못 써요.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비싼 한우 불고기, 매일 맛있는 회 이런 것들만 맨날 갖다가 먹고 비싼 쌀 비싼 술도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또 술을 마셔야 되겠구만. 아, 그런데 이 동네에는 아주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밥을 굶기를 밥 먹듯 하는 그런 불쌍한 거지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로였어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웬 불고기 냄새가 난다. 와, 그래. 이 부잣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을 거야. 이 부잣집에서 뭐 좀 얻어 먹어야 되겠다. 그래. 아, 그래.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어.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조금 얻어 먹으면 기운을 찾을 수가 있어. 아유, 배고파.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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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야? 아, 누구야? 응? 아, 누가 나 술 마시는데 날 부르고 있어?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이상하다. 다시 들어가서 술을 마셔야 되겠구만. 큰일 날 뻔했다. 근데 내가 왜 숨지? 거지가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숨으면 어떡해. 나도 참 멍청해. 이번엔 숨지 말아야지. 밥을 얻어 먹어야 돼. 아저씨! 아저씨! 아, 또 누구야? 누구야? 아니, 도대체 어떤 녀석이 날 불렀어? 깜짝이야. 야, 이놈아, 너 때문에 깜짝 놀랬잖아, 이놈아. 죄송합니다.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넘어졌잖아, 이놈아! 잘못했습니다. 야, 이놈아, 저리 가, 저리 가. 죄송하지 마. 도대체 왜 날 불렀어? 있잖아요. 아, 제가요, 배가 엄청 고파요. 뭐? 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날더러 어쩌라고? 밥 좀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저기 먹다 남은 갈비라도 조금만 주세요. 야, 이놈아! 우리 집 갈비가 호주산이나 미국산인 줄 알아? 이게 순수한 한우 불고기야. 아, 이런 비싼 한우 불고기를 너 같은 거지한테 줘? 뭐 이런 거지 같은 놈이 다 있어? 저 거지 같은 놈 아니에요. 뭐 아니야? 저 거지예요. 뭐 거지? 아저씨 밥 조금만 주세요. 안 돼, 이놈아. 빨리 꺼져. 아이, 조금만 주세요. 아니, 이놈이 좋게 말하니까 말을 안 듣네. 왜 이랬어요? 이 나쁜 녀석 같으니 꼭 몽둥이를 들어야 도망을 가요. 에이, 가서 술이나 마셔야 되겠다. 에이. 아유, 밥을 주기 싫으면 때리지나 말지. 왜 몽둥이로 때리고 그래? 하나님, 나사로는 너무 슬퍼요. 배도 고프고 몸도 아프고.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내야 돼. 그리고 저 부자 아저씨가 저렇게 살다 죽으면 어디 갈까를 생각해 보니 너무 불쌍해.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100% 지옥 갈 것 같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런 사람을 보면 꼭 전도를 하라고 그러셨어. 내가 밥은 못 얻어 먹어도 오늘 전도를 해서 저 부자 아저씨가 예수님을 믿게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이, 또 뭐야? 아이, 왜 또 왔어? 아, 집에 안 가고 뭐 해? 왜 여기 또 왔어? 저는요, 아, 집이 없어요. 어, 뭐야? 그러니까 거지죠. 아저씨, 근데요. 왜, 또 밥 달라고? 아니요. 어, 고기 달라고? 아니요. 그럼 왜 왔어? 아저씨, 아저씨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 예수님 믿어야 돼. 뭐야? 야, 내가 왜 지옥을 가? 내가 사람을 죽였냐? 아니면 내가 도둑질을 했냐? 꼭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여야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는 예수님을 믿어요. 뭐? 예수님? 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나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해서 한 150살은 살 수 있어요. 자, 걱정하지 말고 니나 가서 잘해 이놈아. 에이그, 아저씨 왜?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요? 뭐? 뜨거워? 예, 잘 봐요.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냐면요.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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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요! 뜨거워! 너 어디 아프냐? 왜 그래? 지옥에 가면 이렇게 평생 동안 죽지도 못하고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그러면서 고생한단 말이에요. 아저씨,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음받고 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대요. 그런 뻥을 내가 믿으라고? 난 절대 그런 거짓말에 안 속아. 내 피 같은 돈을 내가 왜 교회에다가 다 헌금을 해? 에, 절대로 난 안 속아요. 난 교회 안 나가. 아저씨, 아, 왜 이래? 귀찮게.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나중에 후회하셔요. 저리 가, 이놈아. 아저씨, 아유, 이놈이. 아유, 귀찮아. 아유, 예수 믿는 놈들이 제일 귀찮은 것 같아. 아유, 여기 올라오니까 아무도 없구만. 아저씨, 아! 아유, 아유.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끈질겨. 아유, 제일 끈질겨. 아유, 이제 집에 갔나 보다. 아저씨, 아! 아저씨, 예수 믿어요. 이렇게 나사로는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이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아, 그러다가 아, 나중에 아, 그만 이 나사로는 아, 그만 너무너무 배도 고프고 또 병이 들어서 아, 그만 죽게 되었어요. 아, 죽게 된 우리 나사로의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나사로야. 누구세요? 나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천사란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해서 내려왔단다. 자,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꾸나. 근데 나는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한 거지예요. 나 같은 거지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돈을 얻어먹어요 하나님 나라. 아, 들어봤어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뭘로 가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너 예수님 믿었어? 예, 믿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나와 함께 천국에 가도록 하자. 자, 따라와요.
내가 천국을 가다니. 어린이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천국을 갈 거거든요, 여러분. 빨리 와요. 이리하여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아, 그런데 바로 그날 이 부자, 돈 많은 부자도 그만 죽고 말았어요. 갑자기 심장병이 도진 거예요. 숨 막혀. 누구세요? 부자야,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 왜? 지옥이라고요? 그래. 내가 왜 지옥을 가요? 그럼 어디 가? 천국에 가야죠. 천국 없다며. 있나? 너는 네 생각대로만 살았어. 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 하지만 너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 그러니 지옥밖에는 갈 데가 없어요. 안 가요! 좋게 말할 때 가자. 매 맞고 가지 말고. 싫어요! 내가 왜 지옥 가요? 난 절대 안 가요. 아유, 안 되겠구만, 니가. 이거 뭐예요? 이러지 마세요. 자,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게요. 자, 따라와. 어린이 여러분, 나 좀 살려주세요. 빨리 와. 살려줘요. 이러지 마세요. 이리하여 이 부자는 마귀한테 마구 끌려서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 그렇다면 우리 거지가 간 우리 하늘나라 천국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우리 한번 거지가 간 하늘나라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와, 너무 아름다워.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야,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다 이 천국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오늘은 나사로가 이 천국에 오는 날이에요. 우리 나사로가 오면은 깜짝 놀라게 해주어야지. 여기 숨어 있자. 와, 천국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천국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내가 오다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야.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아유, 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근데 왜 여기 오셨어요? 너를 천국 구경을 시켜주려고 내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우와, 정말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름답지. 근데 왜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없어요? 아니, 왜? 컵라면 사 먹어야 되는데. 아니, 천국에선 컵라면 같은 거 먹지 않아요. 예? 그러면 뭐 먹어요? 저기 봐라, 여기 있는 이 과일들이 다 네 거야. 와, 이게 뭐예요? 생명과일이야. 이 생명과일을 날마다 따먹어도 돼. 1kg에 얼마예요? 이건 다 공짜야. 다 아버지께 네 거고 네게 아버지 거지 뭐야. 와, 그렇구나. 근데 저기 강물에서 애들이 막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 저게 생명수강이야. 근데 애들이 저 물을 막 마셔요. 왜? 더러워. 더럽다니. 애들이 수영하다가요 몰래 오줌을 싼단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들도 종종 그러지? 뭐가 아니야. 전국에선 똥오줌을 안 싸요. 예? 전국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 오는 사람들은 그저 다 일평생 아 여기서 즐기고 먹고 그런 거야. 더러운 게 없어요. 와, 근데 전국에서는 도대체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몇 년 동안 살 것 같니? 1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년. 10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0년. 그러면 100만 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만 년. 도대체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잘 봐라. 예. 전국에서는 예. 죽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어지러워요. 자, 전국 구경을 가졌구나. 근데 난 면류관이 없잖아요. 나도 면류관 하나만 씌워줘요. 아, 그래, 그래. 우리, 예, 전국에 오면 다 면류관 수여식이 있어요. 자, 우리, 예, 나사로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때, 우리 다 같이 박수! 와, 아, 아주 멋있어요. 아주, 아, 좋아. 아, 근데요, 할아버지. 왜? 그 부자 아저씨는 왜 안 보여요? 아, 부자가 왜 여기로 와? 우리 동네에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날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안 보이네요. 그 부자는 여기 못 와요. 그럼 어디 가요? 그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예?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아, 그런데 뭘 알려고 그래. 한 번만 구경시켜주세요. 구경시켜주세요. 아유, 안 돼. 천국을 봐야지. 왜 지옥을 봐? 아,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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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아유, 거참 이상한 녀석이 왔네. 아니, 천국에 와서 천국을 구경시켜달라고 그래야지. 왜 지옥을 구경시켜달라고 그래? 에이, 좋아. 네 소원이니까 내가 딱 5분 동안만 보여줄 테니까 절대로 나중에 또 지옥 구경시켜달라고 그러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요, 할아버지. 좋아. 그럼 어서 따라오도록 해라. 어린이 여러분, 지금부터요. 제가 지옥 구경을 가거든요, 여러분. 빨리 와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리와요. 우리 나사로는 지옥을 구경 가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옥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 궁금할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딱 한 번만 구경시켜 줄 테니까 나중에 절대로 지옥에 가자고 또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자.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지옥은 너무 뜨거워.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날마다 뜨겁고 날마다 아파. 아,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아, 뜨거워. 목이 말라. 저기 누구야? 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왜? 나에게도 물을 좀 주세요.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발, 내가요 지금 엄청 목이 마르거든요. 물 한 방울만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 주시면 안 돼요? 안 된다. 왜요?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어서 여기서 그로 내려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일로 올라올 수도 없느니라. 나사로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난한 거지 같은 녀석이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간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된 것이란다. 너는 돈은 많고 땅도 많고
그리고 집도 크고 똥똥거리면서 살았지만 너에겐 한 가지가 부족했다. 뭔데요? 믿음이 없었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 줄 알았더라면 나도 교회를 다닐걸. 우리 식구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어떡하면 좋지? 우리 식구들이 죽으면 다 여기 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아,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서 우리 춘천에 있는 우리 성산교회 근처에 있는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우리 식구들이 교회를 좀 나가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이거 봐라. 춘천에는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선생님 엄청 많아. 날마다 교회 나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고 있지만 그들은 절대로 듣지 않고 있다.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듣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전도한다면 될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착하기만 하다면 왜 교회를 안 나오겠니? 아, 나사로야, 어째 더 구경하고 싶으냐? 아니에요, 끔찍해요.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구경해요. 그래, 내가 뭘 했어? 지옥은 끔찍하다고 했잖아. 아,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 지옥은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아, 지옥은 너무 무서운데 날 그냥 놔두고 가면 어떡해요? 이것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왜 곰이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무서워. 이게 뭐야? 이거 뱀이야. 징그러워. 저리 가라고. 물지 마. 숨막혀. 좀 살려줘요. 지옥은 너무 무서워.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나갈 걸. 네. 이렇게 이 불쌍한 거진, 이 불쌍한 부자는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 때 우리들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잘 믿어서 꼭 천국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 책에도 다 나오지만 제가 이렇게 아기였을 때는 교회를 잘 나가셨어요. 그러다가 도중에 이제 막 술집도 하시고 막 여관업도 하시고 막 그러다 타락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돌아가시는데 그 얼굴 표정을 나 잊을 수가 없어요. 막 누구한테 막 끌려가는 것 같아. 막 비명을 지르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내가 그 옆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하면서 막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푹 하더니 다시 깨어나셨어요. 이걸 몇 번 하셨느냐 하면 세 번. 내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참 믿다 돌아가셨는데 정말 주무시는 듯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꽃마차 타고 가야 됩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할렐루야.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올라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 가야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한테 끌려서
질질 끌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다 천국에 간다는 게 복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복음이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야, 너 나와봐. 복음이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요.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의문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십니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것만 외우면,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도 춘천 성산교회에 와서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인연극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죽는 날 아름다운 천국에 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죽어서는 비참하게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가 있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그리고 없이 살아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